당신의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1636년 이후 조지 뮬러는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여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응답받기 위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모든 크리스천들의 질문이며 알고 싶은 비밀일 것입니다. 조지 뮬러에게는 응답받는 기도에 분명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원리로 기도했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애쉬리타운에서 다섯 번째 고아원을 건축하기까지 60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보살피며 거기에 필요한 750만 달러 이상의 물질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지원했으며 세계 42개국을 순회 전도하면서 3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은 모두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조지 뮬러 기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조지 뮬러는 생생하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5만 번, 아니 5천 번, 아니 단 500번이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2021년 조지 뮬러 기도 훈련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매년 오프라인으로 2박 3일에 걸쳐 진행되던 조지 뮬러 기도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하루 동안 진행합니다. 조지 뮬러 기도 훈련은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방식을 그대로 공부하고 그 방식대로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1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시는 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 아니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배우기 원하는 분들은 이번 기도 훈련에 꼭 참여하세요. 일시는 2021년 1월 4일 월요일이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하며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야만 교재를 받고 세미나에 임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성경암송학교의 교장이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참가에 대한 문의는 성경암송학교 010-3018-0693, 010-3018-0693이나 홈페이지 amsong.kr, amsong.kr 그리고 유튜브 성경암송학교 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관심 있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